하지 마요, 눈물 나. 왜요?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중견승 어려가지고. 딱 4년 전이지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서 좋은 연기를 펼쳤던 문소리 씨. 이번 올림픽 여자 핸드볼 준결승의 안타까운 패배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움의 눈물과 따뜻한 박수를 보냈던 경기이기도 했죠. 아, 헷갈리더라고요. 저 영화 보는 건지 저기 화면에 내가 뛰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네. 네. 감동적이었어 진짜. 진짜 너무 아, 그럼요. 다들. 아. 이번 영화도 굉장히 감동이 좀 이렇게 있고 뭔가 얻어가는 게 있는 그런 영화인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게 뭔지. 네.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는 영화일 것 같고 저희 둘이 7년 동안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제가 이별을 통보해요. 헤어지죠.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죠. 전 남자친구. 네. 7년을 연애했는데 7년 연애하다가 헤어지자라서 헤어지고요. 같은 회사 같은 빌딩에 근무하는데 저를 너무 쫓아다녀가지고 자, 김태웅 신예인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 하지만 금세 시큰둥해진 남편 역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코끝담 넘어가서 결혼하게 되는 네, 남편, 옛날 애인. 와, 네. 행복하시겠어요, 진짜. 그때가 좋았어요. 생각해보니 사람이 행복할 때는 진짜 행복을 모르나 봐요. 지나 보니. 네. 자, 이번에는 새 배우가 함께 촬영을 하는데요. 분위기가 묘하죠. 지금 저의 남편인 장준환 감독이 이 영화를 작년 부산영화제에서 봤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결혼 날짜를 이미 잡았는데 아무도 사람들을 모를 때였어요. 12월에 결혼하는데 그때 10월이었거든요. 네네. 10월에 이 사과라는 영화를 보고 결혼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자기한테는 어떤 영화보다 이 영화가 더 무서운 영화였다고 안 하실래요? 그랬더니 아니 하긴 할 건데요. 시간 조금 많이 묵었어요. 원래 풋사가로 개봉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제 푹 익어가지고 쨍을 뻔했어요 저희. 저희가 지금 이제 이성균 씨가 이렇게 지금 잘 되시길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뜰 때까지 기다렸어. 어머나. 내가 개봉 못할 때 예. 네가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우리 영화 지금 못 들고 있기 때문에 억수라 구박하던지 가슴 맺힌 게 많으셨겠어요. 그럼요. 네. 키스신이 그때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많이 떨렸고요. 네. 혼내가지고 당황하고 막 그랬죠. 아 진짜요? 지금 다시 한다 그러면 더 잘할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다시 하고 싶으시겠어요 키스신? 아니 호적이 정리가 되었고 내가 이제 10월은 사과가 제철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나오니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너만 믿는다, 성균아. 많이 고마워요. 화이팅입니다. 네. 내가 뭐 잘못했냐고. 정말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KBS 주말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의 깐깐한 변호사 신은경. 그녀가 가을 분위기를 가득 담고 연예가 중계를 찾아왔습니다. 당당함이 매력적인 배우 신은경. 함께 만나보시죠.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신은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은경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지난 9일 신은경 씨의 화보 촬영이 있었습니다. 강렬한 눈빛과 포즈 하나하나에 신은경 씨 특유의 당당함이 그대로 묻어나죠. 자연스러우면서도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녀만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자, 이런 공식 포즈도 신은경 씨가 하면 작품이 됩니다. 10cm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피부가 좋으시네요. 어떻게 특별히 뭐 관리하는 비법이라도. 극 중에서 임신한 걸로 나왔고 그렇죠, 그렇죠. 살을 좀 일부러 찌워야 돼가지고요. 네. 잘 먹다 보니까 또 피부가 또 조금 그 전보다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네. 뭘 그렇게 잘 드세요? 탁 치는 대로 다 그냥 무조건 많이. 네. 아 실제로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드라마 때문에 저는? 아니 많이 먹는데 저는 밥만 많이 먹어요. 간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일이 좀 바빠가지고 만약 밥대를 놓치면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거죠. 밥만 먹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그러는데. 아니 거짓말이에요. 집에 가서 분명 밥 먹을 거고 정말 저녁만 하면서 살이 찐다고 그러죠. 어떠세요? 엄마가 뿔났다 요즘에 반응이 좋은데 기분이 좋으시죠? 네 뭐 촬영하느라 정신없다가 네. 그냥 밥 먹으러 가거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네. 갑자기 불쑥 변호사님 오셨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나 참 변호사였지 참 이러고 깜짝깜짝 놀래요. 예.
적절히 딸. 자, 특히나 최근에는 애까지 있는 이웃남 엄마, 류진 씨와의 고단한 결혼 생활이 그려지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신은경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혼해야 하는 거야? 하기 싫어 진짜. 자, 그녀는 극중의 영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 특별히 뭐 저하고 뭐가 틀리다 아니면 뭐가 같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요. 그냥 그 영수가 그냥 저 같아요. 영수가 됐군요 지금. 지금은 예, 영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수가 가시려면 끝난 다음에도 좀 한참 걸릴 것 같아. 조금 최소한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 거진 뭐 한 8개월을 영수로 살았으니까요. 영수가 가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파란만장 그녀의 에피소드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자,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도. 자, 이렇게 유독 애정신이 많았어요. 많이 자주 하나요? 이제는 무덤덤했으면 잘 모르겠거든요. 네, 자주 하나요? 네. 몰랐어요, 저는. 키울 때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몰랐어요.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같이 샤워할까?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같이 샤워하는 장면 나옵니까?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시, 무슨 영화에. 얼굴 빠르게 해주네요. 아, 정말 드라마군요. 가족들이고. 근데 어려 보이게 웃음이 봤어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 아름다운 배우 신은경 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서 나가는 시간여행 타임머신. 오늘은요, 2002년 8월 마지막 주로 갑니다. 931회 방송이었죠. 네,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 첫 번째 소식은요, 코미디계의 큰 별입니다. 이주희 씨의 별세 소식인데요. 개그 인생 30년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고 이주희 씨. 하지만 2001년 안타깝게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투병 중에서도 월드컵을 관전하며 팬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안타깝게 이주희 씨는 별세하고 맙니다. 천여 명이 넘는 선후배들이 함께했습니다. 김미아 씨의 모습이죠. 제 말만 잘 들으세요라고 말씀하셨다면 희망은 있다고 침대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던 모습. 이경식 씨의 모습 보이고요. 김경식 씨의 모습 보입니다. 오늘 안으려고 했는데. 이경식 씨. 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오열 장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죠. 영원한 광대 이주일로 울며 웃긴 30년. 그 세월에 한 점 후회는 없노라. 남은 인생 또 웃기며 살아야죠 뭐.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올해 초 미국 두 번째 소식은요,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 조치,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던 유승준 씨 할리우드 진출 소식입니다. 며칠 전 할리우드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당시 논란이 됐었습니다.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꿈이 당시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이제 학교서부터 차근차근히 모든 걸 다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승준 씨는 할리우드 진출에 실패하고 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국내 입국 조치, 거부 조치를 받은 터라 국내 컴백도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개정으로 현재 국내로 입국이 전혀 불가능. 아직 상황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요. 아, 고국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눈시울을 붉히는 유승준 씨. 그렇다면 그 당시 시민들의 유승준 씨 컴백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컴백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다 그랬다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뭐 뒤바꾸면은 안 좋죠. 그 입국 금지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몇 년 전부터 국내 활동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2006년에는 뭐 후배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렇습니다. 2006년 유승준 씨는 절친했던 H 유진 뮤직비디오에 출연.